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농성 이틀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농성 이틀째입니다. 저녁에 여기 삼각지역 11번 출구 농성장, 저녁에는 농성장이 거기고 밤 8시까지는 여기가 농성장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9시 되면 일로 오고 그렇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삼각지역 11번 출구 저희 농성장에 있는 데서 내일 촛불 집회하니까 예, 많이 나오시고, 예, 이 김건희, 윤석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예, 처리를 하려면 우리 예,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많이 예, 규탄도 하고 잘못을 짚고, 그래야 무관심한 사람층이 아 윤석열이 잘못하나 보다 하고 예, 집회에도 참석할 겁니다. 하여튼 윤석열을 뭐 끌어내리는 건 탄핵뿐이 없는데, 예, 탄핵은 민주당 의원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네 분이 일어나야 가능할 것 같고,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구속시키면 윤석열도 예, 뭐 팔 하나가 부러진 격이 돼서 흔들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예, 이상민, 빨리 민주당에서 이상민을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려면 빨리 해서 하세요. 예, 김건희 특검도 지금 발의해 놓은 지가 몇 달 됐는데도 뭐 그 모양 시작 할 것 같이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예, 그 국정조사도 발의했으면은 예, 김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181명이 발의했으니까 예, 180명이면 거부권도 예, 그 무용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정 회장님.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